안녕하십니까. 모고산장입니다. 오늘 돌하라당이 준비한 영상은 서귀포시 중문동에 위치한 천재연 폭포입니다. 이 영상은 2월 4일 날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문 관광단지에서 여미지 식물원을 보고 옆에 위치한 천재연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선인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 선임교는 아치형으로 옆에서 보면 칠선녀 모습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천재천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유명한 3개 폭포 중에 하나인 천재연 폭포는 3단계 폭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폭포는 웅장하지만 보통 때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3단계 폭포는 아담하고 연못이 깊은 게 특징입니다. 오늘 영상은 2단계 폭포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천재연 폭포는 전설에 의하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선녀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천재연 주변은 울창한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천재연은 상록 난대렴 지역입니다. 희귀한 솔잎난, 후추 등 마삭줄, 람모미자, 자금우, 돈나무, 백냥금, 콩짜개 덩굴, 도깨비 고사리 등도 있으며 모람도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27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정방폭포와 천재연 폭포에 서식하는 무태장어는 이곳 천재연에도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무태장어는 몸 길이가 2m가 넘는 큰 어류입니다. 열대성 어류로서 일본의 나가사키와 제주도가 무태장어 북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천재연 주변은 관광단지로 유명합니다. 호텔도 숙박 호텔이 많이 있고 연미지를 비롯하여 유명한 관광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국제회의로 아주 유명한 제주 컨벤션 센터도 이곳에 있습니다. 중문 시내와 관광단지 사이를 길게 흐르는 이 천재천은 3단계 폭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물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선임교는 칠선녀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천재연 폭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내일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